우리 아기는 어떤 마음 인정하려고 왔습니까? 헬 엄마랑? 손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이 막 답답하고 아프고 혀가 막 뒤로 이렇게 누가 당기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버림받은 마음이랑 미움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개살기를 풀어내기로 했는데 조상 마음이 진짜 엄마 아빠한테 다 버림받아서 너무 너 헛것을 보는 것이요. 그게 아니야 아가. 여기 다 막힌 건 뭐냐면 너를 수치주는 마음이야. 절대 이해 안 해줘. 그 마음 올라오면 수치죠. 어떤 마음이냐? 사랑받고 싶은 마음. 수치스럽다고 걔를 다 버려.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왜 혼자 있는 것 같으냐? 왜 왕따 당하는 것 같으냐? 네가 네 마음을 버리니까. 그 버림받은 그 여자가 가로막고 있는 거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돼, 아가.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오면 다 수치주고 버려. 친구들을 보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 뜨겠지, 그치? 그러면 그 마음을 버려.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얼마나 버리는지 그 버림받은 사랑받고 싶은 네 여자 세연이가 혼자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네가 버리는 거야. 네 혼자. 친구들 때문이 아니야. 너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그건 알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 네.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아가? 버려. 버리잖아. 어떻게 버린지 아주 냉정하게 버려. 인정사정 없이 버려. 그렇게 버려서 수치를 다 당해서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세연이를 어디다 갖다 대고 사랑달래. 아무도 안 줘. 걔가 아파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애 세연이가. 내가 보여줄게. 네가 얼마나 버렸는지. 나 사랑받고 싶은 세연이야. 너무 아파. 너한테 버림받았어. 너무 아파. 너무 외로워. 너무 무서워. 너무 아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미안해. 너 너무 냉정해. 너 너무 냉정해. 얼마나 미워하고 네가 날 버렸는지 알아. 너 알아.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너 친구들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버림받았을 때 아팠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너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얼마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미안해. 이 아픔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인정할 수가 없어.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 너무 사랑받고 싶었어요. 버림받아서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요. 엄마는 봐. 명채야.
괜찮지 이제? 조금 전에 빙의가 나간 거야. 목숨을 빼앗긴 빙의가 있어서 네 속에. 엄마한테 죽임당한 아기, 낙태당한 아기. 그리고 조상 중에는 니네 조상들이 낙태도 많이 했지만 태어나서 기형아라든가 딸이 태어나면 많이 죽였어. 그래서 우리 애기 속에 그 아픈 마음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막 정말 너무 아파. 죽음의 공포가 뜨는 거야. 조금 전에 엄마가 할 때 뭐가 나간 거 느껴지지 아가? 네. 그리고 편해졌지 갑자기? 네. 쑥 빠져나왔어 빙의가. 아이고 우리 애기, 그 애기가 살은 거야. 이제까지 네가 산 게 아니라 그 애가 살아서. 이 들킬까 봐 두렵지. 네 몸에 있으니까. 들키면 얘 죽지? 그러니까 얘가 안 들키려고 계속. 아, 그랬다. 계속 죽기 싫어. 나 안 죽을 거야 계속. 그랬어. 소리가 났어. 네. 그러니까 그냥 안 죽으려고. 그래서 너를 갖다가 막 그렇게 외롭고 버림받은 마음 일으키고. 그게 걔였던 거야. 아가. 이제 괜찮아. 괜찮아. 자, 호를 많이 들어야 돼. 이렇게 센 빙의가 빠져나갔을 때는 거기가 비어요. 에너지장이. 그러면 어떠냐면 사기가 침범하기가 쉬워요. 같은 파동으로 공명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인은 그런 걸 안 믿는데 옛날에 보면 우리 왜 급살 맞았다고 하잖아, 그치? 어디 갔다 오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기 타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호를 많이 들으면 이렇게 메워져요. 호로 영체로. 알았어 아가? 요즘 호 들으면 이상하게 더 짜증이 나던데. 이제 괜찮을 거야. 그 짜증나는 애기가 누구냐. 얘가 호를 들으면 안 죽으려고 하거든. 짜증낸 거야.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야. 호 들으면 좋을 거야. 자, 다시 한번 호를 한번 들어보자. 안 좋은가? 영채여, 따라합니다. 영채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세연이가 되도록, 세연이가 되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호. 지금 호 들을 때 어때? 짜증나? 좋지? 그거 봐. 그 짜증날 때는 그 미운 빙의가 듣는 거예요. 걔가 막 짜증내고, 그치? 죽기 싫다고 계속 그러지? 호 들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 사랑이 자꾸 자기를 뚫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래도 계속 들었지? 네. 그러니까 빙의가 이제 훅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응? 아고 잘했네, 우리 애기. 말도 잘 들어. 아고 이쁘지, 우리 애기. 응? 아가 잘했어, 우리 애기. 자, 따라해봐. 마음 인정하게 하자.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벌벌 떠는 아픈 마음. 버림받은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 나를 치유하소서. 우리 애기 속에는 조상들이 너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너무 살생을 많이 했어. 세연이네 그 조상들이 다. 살생이 뭐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낙태. 사실은 내 자식을 죽인 거잖아. 살인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픈 마음을 느껴주고 어쩔 수 없어서. 아, 그렇다고 내가 뭐 성폭행 당했는데 그 얘기를 알 수는 없잖아. 하지만 생명을 죽일 때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꼭 필요한 생명만 죽여야 되는 거야. 장난으로다 막 개구리 돌던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캐는 죽는데, 그치?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죽이고 그냥 도살에 종사했던 분도 많아.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는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그 버림받은 아픔이 그게 다 그냥 상대 아픔 못 느낀 건 다 갖게 되거든. 그게 심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빙이나 이런 게 뜰 수가 있는데 괜찮아. 호를 계속 듣고 아픔 인정하면 점점 편해질 거야 우리 아기가. 그동안 살면서 지옥같이 괴로웠지, 아가? 네. 이상한 거야. 몇 살이야, 우리 애기? 16살. 16살짜리인데 무슨 뭐 7, 80도 아니고 아주 그냥 마음의 괴로움으로 아줌마처럼 하고 왔어, 처음 올 때. 그치? 네. 그게 마음이 괴로워서. 조상의 그 업장들이 다 애기한테도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 공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거야, 아가. 왜야? 지난번에 또 엄마가 천도제 지내고 하니까 조상이 좀 이렇게 쉽게 아픈 마음 천도되는 거야. 요 열등이 아픔 많이 인정하고. 버림받을까 봐. 많이 인정하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 인정하고 그다음에 호 많이 들으면 돼요. 하고 잘했네 우리 애기. 지금처럼 하면 된다잉 우리 애기.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헤라님한테 물어봤다는데 꿈에서 헤라님이 그 이렇게 물 넣어서 나온 거 저한테 줬는데 이렇게 물 넣어서 나온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수병 들고 있었어요. 근데 헤라님 갑자기 와서 저한테 딱 잡고 호 해주시더니 아이고 잘 받아먹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 들고 있는 걸 가지고 헤라님이 이렇게 이런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로인가 코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헤라님 몸으로 들어가서 나온 물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이거 마시라고 영체 담긴 생수라고. 치유된다는 꿈이야 아가. 치유되고 앞으로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알았어? 지금처럼 아픔 인정하고 하다 보면 네 꿈이 뭐야 우리 애기? 세연이 꿈? 꿈 없어? 나중에 어떤 여자로 살아야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그거 없어? 헤라 엄마처럼. 그럼 헤라 엄마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이 아기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아픈 마음 인정하고 세상 많은 고통받은 아기들에게 사랑 줄 수 있는 헤라 엄마처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호. 몸에서 나온 생수를 받아 먹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 아 근데 먹지는 못했어요. 받고 꿈이 끝나버렸어요. 다음에 꼭 먹어.